중계시장에서 이제 실제 플레이어로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 급감을 했고 네, 또 맞습니다. 이제 뭐 장롱 면허가 많이 늘어났다. 또 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많이 늘어났다 했는데 네. 중개시장을 레드오션인가요? 블루오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레드오션은 되게 오래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하곡 1동에 있는데 하곡 1동 중개 사무소만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하나당 지나갈 때마다 부동산은 보이실 겁니다. 편의점만큼 아마 보이실 건데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계약권이 중요하잖아요. 계약이 되어야지 그게 매출이 되다 그쵸. 보니까 물건도 되게 중요한데 손님도 중요하지만 물건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물건을 내놓으실 때 집주인분들이 한 군데 내놓진 않잖아요, 보통. 예. 뭐, 최소 못해도 네다섯 군데 내다 보니까, 물건은 접수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계약하려고 하는 이제 경쟁 심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레드오션이고, 아무래도 이거는 계속 쭉 레드오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일이 아시다시피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다른 일 하고 이제 레드오션에서 힘들어서 그만두셨던 분들이 다시 또 부동산으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매력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부동산 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갖고 계신 중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제가 노하우로 이제 몇 가지 좀 준비해놨는데, 영업 노하우로는 이제 제가 과거 병원에서 이제 총무관리과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에서 배관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공구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접하게 됐어요. 능숙하진 않지만, 이제 손재주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세 원투룸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임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집주인분께서, 우리 뭐, 조그만 거, 뭐, 수도꼭지 하나 교체하던데, 일반 설비업자하고 출장 그쵸. 부르시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쵸. 최소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도꼭지 재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런 거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면 얼마 안 되시는데, 그런 간단한 수리 같은 거를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면, 와. 주인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져, 예. 이게 제가 젊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분들이 이제 거의 아버지 어머님뻘 되시잖아요. 연배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살뜰하게 좀 챙겨드리면 조금 더 다가와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좀 쌓이다 보니까 충성 고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컴퓨터 공학과예요. 그래서 뭐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알다 보니까 마케팅을 여러 가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들쑥날쑥하잖아요. 저희가 뭐 이사철 그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수기 때는 이제 컴퓨터 앉아서 사무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봤어요. 네이버 부동산 광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방 다방도 한번 결제해서 광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제가
많지는 않지만 한 3개 정도 네. 영상 찍어보고 올려보기도 해보고 네. 난 블로그 광고도 해보고 난 파워링크도 한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 매물 광고가 제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 매체 제가 만약에 시간적인 거나 그 시간이랑 이제 돈 같은 여유가 좀 있다 하면은 모든 매체에 당연히 광고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여유 보통 광고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실장님은 이제 그 손님 콜 받아서 이제 현장 업무를 많이 보고 계시고 저 같은 이제 광고 위주로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통 매물 접수가 3개에서 4개 정도 돼요, 하루에. 그래도 적진 않습니다. 최소 못해도 1개 이상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될 수도 있고, 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이 접수되면은,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왜냐면 그냥 광고 올려버리면, 전화가 아무래도 제가 집을 구하는 입장에 봤을 때도 사진이 있는 집을 더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쵸. 저도 집을 네. 구해봤었으니까요. 네. 사진 찍어서 이제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광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법인데 이제 광고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완료가 되면 즉시 내려야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걸 되게 꼼꼼하게 해서 글을 잘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쵸. 이걸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엄청 아깝잖아요. 그쵸, 네. 그럼 시간 대비 공들인 거 대비해서 효과가 되게 낮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도 네이버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네. 마케팅 쪽으로는 그쪽으로 해서 왜냐면 주인분들이 한두 군데 내놓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내놓고 물건을 접수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네에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신 중개사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처럼 제 또래나 젊은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광고가 더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네. 예,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빨리 올려서 손님 콜을 받냐. 거기에 이제 매출이 성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측면 보면 이제 기존 고객분들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건 접수되면 사진 찍어서 저 같은 경우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번지수별로 정리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저 같은 이제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부동산 있잖아요. 네. 거기는 반대로 말하면 되게 편해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편해 보이는데 네. 왜냐면 이제 평형이 정해져 있고 그쵸. 평면도 보고 많이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조가 많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00세대다 그러면은 5구타입, 84타입 해가지고 대형 평수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어쨌든 평면도는 거의 똑같고 내부도 거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빌라 밀집 지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아파트 빌라 별로 다 구조가 다 틀려요. 빌라는 더더욱 그렇고요. 똑같은 구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을 사진 찍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번지수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열어보고 이제 구조 같은 거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고객 관리과 물건 관리 그런 걸 정리해서 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마케팅에 아무래도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뭐 부담감은 없어요? 제가 또 네이버 광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그 광고를 써봤지만 네이버 광고가 가성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 보통 한 건당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 한 건당 2,000원에 3,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큰 부담은 안 되고 이제 그 다른 타 업체 광고 같은 경우 되게 비싸거든요. 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직방 다방 같은 경우에는 더 아까 2-3천원 정도 들 한 건에 2-3천원 정도 들었잖아요. 이거에 한 5-6배 정도는 더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광고 네이버 광고로 가성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비해서 크게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이제 화곡동에서 이제 중개사 한번 하고 계시니까 네. 이 화곡동에 대한 동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화곡동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화곡동은 일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속한 이제 법정동이고요. 지금 많이 편입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화곡 1동 본동부터 화곡 1동, 2동, 3동, 4동 그다음에 6동 이렇게 있고요. 화곡 5동은 이제 우장산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장산동 일부로 본다고 하면 총 8개 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곡동 기준으로 북쪽으로 이제 등촌동이 있어요. 등촌동이 있고 이제 동쪽으로는 양촌목동 이제 목동이 교육 쪽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화곡동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네. 이제 화곡동에서 처음에 이제 신혼이나 직장인 사회초년생분들이 뭐 전월세나 아니면은 매매 여력이 되신 다음에 집을 사신 다음에 이제 애들이 클 거 아니에요. 클 경우에는 이제 이 집을 팔아서 목동 근처에 이제 전 임대로 가신다고 이제 설명 좀 드리고요. 왜냐면 이제 목동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사 가시다 보니까 화곡동이 이제 시작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내발산동이 있고 그다음에 신월동도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신정동이 양천구 신정동이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인구가 한 57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7만 명 중에 화곡동 한 20만 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예, 네. 주거 밀집이면서 인구 밀집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 코스로는 아무래도 산책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공원이 가까워야 되는데 봉제산이라든지 이제 우장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동네에는 이제 까치산역이잖아요. 까치산역이라는 이름이 까치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높진 않은데 한 100m 네.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올라가셔서 운동 기구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거 지역입니다. 이제 역세 화곡역, 까치산역 그 근방으로는 이제 상업시설이 역세권이다 보니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빌라, 다대대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해가지고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로는 이제 5호선이 지나가는데 이제 까치산역, 화곡역, 우장산역 이제 5호선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제 제가 있는 까치산역은 이제 신도림까지 연결되어 있는 2호선 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별로 여기가 큰 마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별로 시장이 잘 분포가 돼 있어요. 동별로 시장이 잘 분포가 돼 있고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큰 마트는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곡동이라는 이 부동산 시장 어떤 시장인가요? 화곡동은 일단 현재는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지만 네. 어쨌든 상급지는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상급지를 가기 전에 한번 거쳐가는 동네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순위 좀 멀어지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 같은 경우에는 소위 투자의 성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역세권이고 서울이고 이 두 가지만으로도 입지가 일단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수요가 받쳐주니까 실수요라든지 아니면 투자 수요를 받쳐주다 보니까
소액 투자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실입 투자. 제가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은 신혼부부 많이 신약하는 네.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1인 가구라고 하시면은 요즘에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디딤돌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4% 5%대 담보 대출인데 디딤돌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2%대 저금리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매매로 많이 최근에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 저금리로 대출도 받으시고 취득세 감면도 받으시고 집을 생애 최초로 해서 집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이제 금리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취득세도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금리 나오면 사시라고 지 네. 하시는 분도 다주택자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주택을 산다 그러면 8%고요. 원래 주택 사실 때 취득세가 1.1%거든요. 근데 세 번째 주택 사실 때는 8%.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 사실 때는 12%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소액 투자의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액 투자라는 이제 저금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건데, 취득세 때문에 소액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많이 있어요. 지금 모아타운 모아주택 해가지고 동에서도 많이 걷고 계시고 동별로 걷고 계시고, 근데 이제 불협화음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소유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하시려는 분들 반, 안 하시려는 반 이렇다 보니까 그 동의율이 한 80% 이상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주민 참여형이긴 하는데 동의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신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부동산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제 화곡동에서 중개사를 하시면서 여기 중개사라서 이런 좀 다른 동네와는 좀 다른 뭐 이런 특징이 가진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까치남역 주변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그 대신에 아파트는 대단지는 없습니다. 네, 네. 보통 100세대 전후에서 나올 네. 아파트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상복합을 꼭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있고요. 원룸투룸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독다가구도 오래된 것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단독다가구, 건물, 이제 상가주택,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으로는 이제 꼬마 빌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중개 대상물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경험이 되게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다른 지역의 이제 중개사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만나보면 이제 그 아파트 중개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전세대출 종류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고정금 관련해서 그런 거를 잘 모르시면 제가 이제 어떤 제도이면서 어떤 기준이 들어와야지 보증보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양한 이제 중개 대상물을 접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이면서 이제 역세권이라고 제가 입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저렴한 동네라고 이제 어쨌든 상급지보다는 뭐 강남, 용산 그런 지역보다는 이제 저렴한 동네이다 보니까 임대차 관련해서 중개 거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사는 가셔야 되잖아요. 2년마다 돌아오다 보니까 뭐 잘 될 때는 10건에서 15건 사이 이제 전월세 거래가 있었고, 안 되더라도
최소 3건에서 5건 정도는 전월세 거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약이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네.